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화질을 약간 조절해보고, 이 정도. 자, 오늘 도착한 거는 알리에서 물건이 하나 왔어요.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것입니다. 화면이 너무 밝게 나오나? 네. 자, 이것입니다. 시계줄이죠. 시계줄이고, 제가 엊그제 샀던 코스펫 프라임. 네, 아주 예쁘죠. 하여튼, 코스피 프라임 이거에 이제 시계 줄을 바꿀 수 있는 거라 맞춰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 시계 줄 24mm, 24mm짜리 알리에서 구입한 시계 줄이고 이 가격이 아마 40 아니 4달러 정도, 한 5천원 정도 그렇게 샀습니다. 얼마 안 하죠? 이제 가죽 줄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를 한번 다는 걸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일단 구성품은 시계 줄이 이렇게 깔끔한 놈이 하나 왔고, 잘 보면 이걸 좀 당겨야 되나? 네, 이 정도로 예쁘게, 아주 예쁘게 24mm짜리. 예, 이 일반 줄도 쓸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워치류를 샀을 때 일반 줄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줄을 이거 제거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이거 잡고 이틀을 내린 다음에 그냥 뽑으면 뽑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쉽게 빠집니다. 얘도 이렇게 이걸 잡아서 그이 핀이 있거든요. 핀을 밑으로 내리기 쉽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린 잡아서 내린 어렵다. 네, 내리고 빼면서 그냥 쑥 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계 줄은 간편하게 이렇게 뽑혔습니다. 이렇게 쭉 뒤로 살짝. 네, 시계 줄은 가볍게 이렇게 간단하게 뺐고, 자, 이제 본체만 남았네요. 이게 윗면이구나. 윗면, 이게 위로 가고, 이게 위로 가고, 아, 그리고 이제 시계 줄 구성품을 보자면 여기 핀 같은 거 들어있고요. 여기 보면 이 시계 줄 따는 도구가 여기 있는데, 뭐 별거 아니고 핀, 여분 핀하고 도구가 더 들어있어요. 하여튼 이거 뭐잘 사도 뭐 8,000원 만원 하는데, 알리에서 좀 기다려서 샀는데, 네. 기다린다기보다는 훨씬 일찍 왔죠. 아무튼 얼마 안 하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핀 이거를 고리를 이렇게 치울 수 있는 고리를 잡고 이렇게 좀 당겨볼까요? 쭉. 가까이 잡힙니까? 고리를 잡고 이렇게 쑥쑥 밀수 있는, 이렇게 잡아서 쑥 이렇게 이렇게 생긴 핀으로 이렇게 잡아서 쑥쑥 내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일단 도구입니다. 여분 핀이 3개나 들어있네요. 보니까 쭉. 일단 여분 핀이 들어있고, 지금 제가 줌을 계속 쓰는 게, 이렇게, 카메라를 좀 바꿨습니다. 카메라를 좀 바꿨고, 카메라 이것도 리뷰를 한번 쳐봐야 되겠네요, 이따가. 자, 핀을 이걸로 일단 바꿀 거예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게 쉬운지 안 쉬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시계줄이 예쁘네요, 생각보다. 자, 이거를, 시계를, 줄을 바꾸면 좀, 여기 자석이라고 여기 붙어버렸네. 아래부터 한번 꽂아봅시다. 예. 보시면 이 한쪽 핀을 여기다가 고정을 하고, 이것도 그냥 넣을 때 바로 넣을 수 있는 건가? 한 방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힘드네, 생각보다. 네. 쑥 엄지로 밀어서 이 공구를 써야 되나? 공구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줄 끼기 생각보다 힘드네요. 일단 하부 이쪽을 먼저 끼워볼까 그러면? 자, 반대로 이쪽을 먼저 끼고 작업을 해봅시다. 한쪽 기준을 잡아서 그렇죠. 생각보다 어렵네. 한쪽이 좀 깊게 되나봐요. 자, 이제 잘 붙었습니다. 줄 하나 줄 했고, 자, 위에 줄은 이쪽이 기준면이었으면 뒤집어서 이쪽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쪽이 깊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쪽을 걸고 한쪽을 누를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쪽을 계속 걸어서 하다가 이쪽을 다시 걸어서 했다. 자, 이쪽 하고 끝까지 눌러서 밀어봅시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됐다, 끼워졌다. 시계 줄 교환하는 거는 뭐 별일 아니네요. 자, 줄이 예쁘게 됐고 예쁘게 또 시계가 또 스킨이 자기 마음대로 눌러지고 있었네요. 자, 교환했고 여기 핀을 띈 다음에 일단 한번 껴볼까요? 이 정도로 해볼까? 저도 이 처음 껴봐서 어떻게 끼는지 모르겠어요. 보자 보자. 어떻게 끼는 거예요? 할 줄 모르겠다. 이런 형식은 저도 처음이라. 아, 고정을 해놓고 탁탁 거는 방식인가? 아,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벗기고 좀 있어 보입니다. 약간 봅시다. 조금 당겨볼까? 조리값이 너무 열려 있어서 초점이 잘 안 잡히는군요. 조리개 4.5. 네. 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풀고 그렇지. 아, 이렇게 하는 거 있지. 그래. 자, 일단은 끈을 얘도 이거 클립을 풀었다가 제꼈다가 해야 되는구나. 한 요정도 쓴다고 치고 네, 요정도 쓴다고 치고 걸어놓고 이 상태에서 팔을 끼고 그걸 이렇게 제끼는 걸걸요. 이렇게 대놓고 참 거시기합니다. 네. 넣으면서 이렇게 눌러주면 고정이 되는. 그렇죠. 일단 지금 끈이 길이는 안 맞지만 좀 안으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 해볼까 봅시다. 자, 어떤 그림 해볼까. 누르고 슉슉슉슉슉슉 뭐 이런 그림도 뭐 나쁘지 않겠네요. 자, 어때요? 좀 더 아까랑은 확실히 차이 나죠. 까만 그냥 생 까만색은 약간 스포티한데 약간 요건 약간 뭐랄까 조금 더 있어 보인다 할까. 약간 좀 정장에 어울릴 법한 그런 필이랄까. 막 그렇습니다. 예쁘네요. 쭉 떼고 싶은데 나중에 떼야 되겠다. 자, 이거 알리에서 약 4,200원. 아마 39불인가 42불인가 줬으니까 5,000원도 안 들었어요. 지금 국내에서 살려면 돈만은 깨질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무료 배송으로 4,000원짜리 구입 가능한 알리제 시계 줄이었습니다. 이게 똑같이 이제 금시계인가요? 새시계에 풀듯이 여기 옆으로 누르고 벌리면 이렇게 쑥 뽑히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차는 거 생각보다 편한 그런 거죠. 저도 시계 좋은 거 있어요. 예. 좋은 거, 나름 좋은 거 얻은 거 있습니다. 얻은 거 형한테 얻은 거. 예. 자, 이렇게 끈을 조절하고 다시 낀 다음에 팔을 반대로 넣네요. 자, 이렇게 평소 때 이렇게 두다가 잡아서 구멍에 집어넣고
여기에 넣으면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자리를 잡으면 돼요. 쏙 밀어 넣으면. 어렵네요.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시계를 자주 차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무슨 행사 있을 때나 가지. 별로 그렇게. 자, 이제 찼네요. 자, 이제 딱 맞게 됐습니다. 끈을 한번 잘라볼까요? 보기 싫은 건 잘라야지. 24mm짜리 아무 끈이나 사면 바로 돼요. 예스! 예, 됐습니다. 아, 잘 되죠? 초점 좀 잡히나? 슉. 네. 괜찮습니다. 예.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이상 알리에스 구입한 시계줄. 예쁘네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황군이었습니다. 빠빠이.